자, 지금부터 웹2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웹1 HTML과 인터넷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HTML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보기 전에 웹1을 먼저 보고 이 수업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HTML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면 이 수업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웹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단 하나의 기술이 있었어요. 바로 HTML입니다. 인류는 HTML을 통해서 정보를 표현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것으로도 혁명적인 사건이었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곧 여러 가지 욕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수많은 욕심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HTML은 정적이에요. 한 번 화면에 출력되면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여러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요. 사용자의 조작에 반응해서 프로그램이 움직이거든요. 사람들은 웹페이지도 게임처럼 동적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기술이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제 웹은 HTML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우선 만든 후에 그렇게 만들어진 웹페이지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HTML의 정보,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모두 갖춘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시스템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프로그램처럼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도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된다는 것은 웹만이 가진 독창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정보 기술도 그렇지 않거든요. 무리한 비유를 좀 해보자면 HTML이 정보라고 하는 멈춰있는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라면 자바스크립트는 정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마치 영화처럼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마법사가 될 겁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 Thank you.